네,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의 명앵커 카빈 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을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앵커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과 세상사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저 젊으니 반갑네. 내일에 90이 넘었으라. 그래도 한때는 뚱띠한다고 제대로 된건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좋았디요. 아, 교수님, 요즘 어떻게 건강은 하신지요? 건강? 세상 꼬라지가 이래서 건강하겠어? 코시기도 왔고, 코시기도 왔고. 그래, 힘든 게 많아. 그래도, 처머니 같은 양반이 말이야. 이 세상 좀 바꿔주래요.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옛날에 정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띠가 말이야. 사실은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 그래도 하나의 규칙은 지켜야 돼. 그런데 요즘 등띠 하는 사람들 정말 기판이야. 맨날 삼박질하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지 맛대로야. 이래서 되겠어? 안 되지 않겠어? 너무 개판이야.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치일까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 딱 한마디로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물 흐르는데 커운데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 피해가고, 도둑이 있으면 어떻게 돼? 댐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고이고 숨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야. 알아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건 교수님께서 정치하실 때가 한 2, 30년 흐르신 것 같습니다만은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네요. 아, 가는 세월 이야기하니까 교수님 혹시 옛날에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 있는데 혹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가요? 허우 젊은이 내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 젊은이가 한번 해봐. 난 귀가 있으니 아주 잘 들려. 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러면 그냥 제 식으로 부르질 않고 원래 불렀던 가는 세월에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시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자, 원래 목소리와 약간 변형된 목소리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원래 가수 목소리와 비슷한가요? 정말 제대로 하는데 똑같대 똑같대. 내 귀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시사 만평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